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부대에서 여기가 여러분의 조국이다라고 했습니다.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가 어떻길래 이렇게 뜨거워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. 그 핵심에 바로 바라카 원전이 있습니다. 2009년 한국의 첫 번째 해외 수출 원전 프로젝트이자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의 25%를 담당하게 될 발전소죠. 한국 전력 생산의 4분의 1을 어떤 나라가 설비했다고 생각해 볼까요? 거기에 군사훈련 협력까지 하는 국가다. 각별할 수밖에 없겠죠. 아랍에미리트에게 한국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. 두 나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. 올해 안에 무함마드 대통령과 동생인 만수르 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오랜 신뢰가 양국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.